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안녕하세요, 산무이님. 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 들려주실 무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번 이야기는 이제 저의 둘째 형이 중국 출장 중에 지냈던 어떤 마을에서 겪었던 좀 이상한 체험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 아이님 인터뷰 중에 처음 듣는 해외에서 있었던 이야기네요. 네, 그쵸.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형은 지금은 가전제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하모마트라고 거길 다니고 있거든요. 네, 바로 거기입니다. 네. 하지만 8년 전에는 신발과 관련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렇게 막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큰 회사는 아니었고, 형의 친구들이랑 뭐 친구들의 친구들, 그러니까 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 같은 곳이었죠. 네. 뭐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새 회사가 그렇듯이 딱히 쌓아놓은 역사라던가 체계, 정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회사 초기에는 막 이리저리 들이받고 사람 갈아 넣어서 땜빵하기가 일쑤였던 곳이라나 봐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혹은 나 야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에 형이 중국으로 출장이 잡히게 됐거든요. 네. 목적지는 이제 중국의 랴오닝성, 그 중에서도 다리엔이라는 도시였대요. 형이 해준 얘기로는 아마 신발의 소재 관련해서 공장과 새로 거래를 틀어가는 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지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자그마한 데인데다가 거의 사무실 하나,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은 건물에 층 하나에 뭐네개 회사가 들어서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놓고 쓰는 작은 소기업이었던 데다가 당연히 뭐 출장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오면 가면 비행기 편이나 그 다음에 숙소 아주 열악하게 지낼 만한 숙소 지원금 그 정도만 나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면 모았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싸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았던 게 아까 말했던 다렌시 중심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에서는 조금 먼 교외 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대요. 당연하게도 정식 숙소 같은 곳에서 지냈던 건 아니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리를 건너서 소개를 받은 바람에 거의 하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냈다나 봐요. 근데 이 형님이 지내게 됐던 요 마을이 좀 이상한 게, 동네가 참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애들은, 조그만한 애들은, 학교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꽤 시끌시끌하게 구는데 나이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하루에 말 10마디는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중국 하면 이건 또 편견이겠지만 언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좀꽤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것 같잖아요. 성조가 있다 보니까 좀 그쵸. 높낮이가 있죠. 형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참 지내기에 소란스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형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요한 마을이었대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문제가 됐던 건 조용한 건 둘째치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안 하더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해외에 그때 형이 처음 나갔던 건데 혹시 이게 인종차별인가 싶을 정도로 뭐몇 번을 부르고 불러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어깨를 툭툭 쳐서 사람을 호출하든지 아니면은 눈앞에 얼굴을 이렇게 디밀어야 간신히 한두 마디 대답을 했다니까 좀 알만하죠, 사정을. 근데 처음에는 아, 이거 외국인이라고 혹시 나 꼽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지내면서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러더래요. 예, 그냥 그 마을 사람들끼리도 서로 등 뒤에서 부르는 말은 대답도 안 하고 그 얼굴을 디밀어야 좀 한두 마디 오가는 그런 정도길래 아, 그냥 이 지방 분위기인가 보다 하고 말았답니다. 그나마 회사 내에서 중국어가 좀 되는 편이라 출장을 오긴 했어도 막 그렇게 능통한 편은 아니거든요, 형이. 게다가 사방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친절한 건지 아니면 가는 귀가 먹은 건지 하루 종일 사람들은 입만 다물고 있고 동네에는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만 많다 보니까 상가도 많이 없었고 죄다 주택지였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그나마 유일하게 해외여행 가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인데 그 먹을거리도 몸에 심하게 안 맞더래요. 이게 얼마나 안 맞았냐면 한 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팔을 이렇게 빨래 짜듯이 짜면 기름이 주르륵 나올 것 같았다고. 그 정도로? 네, 정말 기름지게 먹었다나 봐요. 진짜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닌데도 그런 마을에서 지내려다 보니까 거의 우울증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하숙하던 집이 2층이었는데 그 1층 쪽은 또 다른 집이었거든요. 그 1층에 부모도 없이 남매 4명이서 지내는 집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남매들이랑 의외로 좀 친분을 트게 돼서 입에 아예 거미줄 치고 사는 일은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신발 관련 회사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을 여러 곳 다니면서 뭐 조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신발을 몇 켤레 손에 넣었다나 봐요, 그때. 근데 하필이면 또 받은 게 여성용이라 자기가 신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걸 일일이 비행기에 싸서 짐을 보내느니 어차피 내가 쓸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신발 몇 켤레 얻은 걸 그 남매들한테 줬다는데 이 남매가 살던 집이 좀 꽤 어렵게 살던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발을 받고서는 되게 반가워했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친해졌다고는 해도 반찬을 주고받고 막 서로 반가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면 가면 한두 마디 인사나 하는 정도? 네. 이 생활이 거의 3주가 돼갔을 때 형은 진짜 거의 미칠 것 같았대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방은 조용하지 그렇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라고는 공장 사람들하고 남매네뿐. 주변에는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지 괜히 자기가 막 유령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나마 3주가 지났을 시점에 공장이랑 이제 이야기가 잘 됐나 봐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고는 와야 되니까 경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한 일주일은 더 지내야 하는데 진짜 그대로 사흘만 더 그 동네에 살았다가는 아주 환장할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은 거래를 트게 됐던 공장 거기에 있던 젊은 직원과 좀 친해졌는데 이 사람이 술자리를 제안을 하더래요. 원래 형도 좀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사람 만나는 걸 막 즐기지도 않고 술도 거의 못하는데 진짜 어지간하면 그런 자리를 거절하거든요. 회식이라도. 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제안을 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오케이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 만나고 얘기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오죽하면 막 술 마시러 이렇게 주점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그 중국의 이미지 있잖아요. 와글와글거리고 시끄럽고 그 소리가 막 들리는데 평소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짜증내고 피했을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아, 사람 소리가 그리웠구나. 네, 진짜 너무 외로웠었나 봐요. 오죽하면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주량을 넘겨가면서 얼큰하게 취했을 정도로. 그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형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푸념을 하게 된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살아서 말소리 들을 일도 없고 아주 사는 게 지겨울 지경이다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상대 공장 직원이 잠깐 뭘 생각하더니 혹시 거기 무슨 무슨 마을 아니냐 하면서 아는 체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형이 어 거기 맞아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 젊은 직원이 희죽 웃으면서 말하기를 원래 그 동네가 그렇게 막 유명한 동네는 아닌데 그 근처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거기가 귀먹은 마을로 유명하다. 근데 형이 좀 지역색 치고도 좀 특이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사람들이 불친절한 게 전통인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좀 많이 해괴했대요. 이 직원이 하는 말이 그 지방에 약간 민간신앙 같은 게 있대요. 전해지는 말로는 산 사람 몸에는 촛불이 3개 있는데 이게 산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죽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하나씩 꺼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3개의 촛불이 모두 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뭐 죽는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마주보고 하는 얘기 아니면 명백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을 안 하는 게 그 지방 사람들 특색이라는 거예요. 형이 이제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게 정말 이 젊은 직원이 하는 말 맞다나 등 뒤에서 부르거나 했던 때 그럴 때 대답을 안 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 사정을 알고 나니까 형은 오히려 막 상쾌하다기보다 좀 허무해졌대요. 사실 귀신이랑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꽤 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전설에도 뭐 귀신이 묻는 말에 세 번 대답하면 저승사자가 잡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 시대에 뭐 초등학교 애들도 유치하다고 안 믿을 얘기를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형이 한참 막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형 표정을 본 젊은 직원이 또 추가로 해준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전설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형이 아까 말했던 랴오닝성, 그것도 다른 남부지방 쪽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북한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접경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공작원이라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지역차별적인 발언이 되겠지만 원인 불명의 피랍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막 북한이랑 육로가 트여 있어서 도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단둥 쪽이나 아예 랴오닝성의 성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 같은 곳인 선양 쪽은 오히려 안전하대요. 군경이 쫙 깔려서. 근데 하필이면 또 애매한 위치의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일반적인 관광객, 그러니까 한 3, 4일 있다 가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형처럼 분명히 외국말을 하면서 꽤 오래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직원은 어쩌면 그래서 당신 말에 대답을 좀 잘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리고 형도 아까 들었던 좀 어이없는 얘기보다는 이게 좀 더 납득이 갔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형이 곧 집으로 돌아갈 날이 왔어요. 짐도 다 뭐 소포로 미리 붙여두고 그날 일만 끝나면 하룻밤만 잤다가 다음날 바로 출국을 하는 일정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보다도 일이 좀 늦게 끝났대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 체크 다 하고 준비할 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거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 이제 아 고생 참 많았네 하면서 형이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는데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동네 자체도 그랬지만 가는 길도 워낙에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안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인적 없는 곳이었는데 형이 이렇게 뒤를 슬며시 돌아보니까 웬 덩치 큰 남자가 후드를 이렇게 깊게 눌러쓰고 발소리도 없이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는 5분 뒤, 10분 뒤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봐도 계속 거리가 벌어지지도 않은 채로 쫓아오고 있고, 이때 형의 머릿속을 스친 게 공장 직원이 말해줬던 그 북한 사람 어쩌고 하는 내용이었대요. 뭐 공작원 뭐. 그쵸. 납치 뭐 이런 얘기들. 차라리 저 사람이 딱 보기에도 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신분증 대신 들고 다니던 여권이라도 보여주겠는데 앞만 봐도 그쪽 사람으로는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 남은 건 공안이 아니라 공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좀 더 위험한 쪽. 그렇죠.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형이 등에 소름이 쭉 돋으면서 겁이 나더래요. 원래도 몸이나 뭐 기나 다 약해서 공포 영화도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형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그렇죠. 네, 걷고 있는데 호흡은 가쁘지 행여나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함부로 도망치거나 걸음 속도를 바꾸면 괜히 그쪽을 자극할까봐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땅에 푹 쳐봤고 그저 또박또박 걷기만 했대요. 근데 그 순간 형의 전화기가 울렸다고 합니다. 네.
형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친구 목소리더래요. 형이 그때 딱 생각했던 게 내가 만약에 납치를 당하더라도 단서를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야, 나 지금 중국 랴오닝성에 어디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나등 뒤에 누가 쫓아온다 하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대요. 처음에는 그 여보세요 할 때까지만 해도 가볍던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낮아지더니 누군데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형이 아 몰라 웬 남자인 것 같은데 하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탁탁탁탁탁 하고 빨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걸음이. 그리고 형이 뒤돌아볼 틈도 없이 와락 하고 뒤에서 입이 틀어막혔대요. 이때 형이 진짜 얼마나 놀랐으면 비명도 못 지르고 머리가 하얗게 돼서 바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입을 막았으면 뭔가 의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납치를 할것 같으면 뭐 팔을 꺾어서 어디에 씻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근데 그런 다음 행동도 없이 형의 입을 틀어막은 사람이 조용히 형눈 닿는 데 앞으로 와서 뭐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섭기도 해서 처음에는 아예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쪽 봐봐, 이쪽 봐봐 하는 중국어더래요. 그제야 좀 정신이 든 형이 이렇게 눈을 슬그머니 치켜올리니까 후드 속에 있던 게 낯익은 얼굴이더라는 거죠. 어두워서 잘못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하숙하고 있는 집 1층에 남매네 있었잖아요. 그 남매네의 장남이었대요. 근데 왜 그랬지? 이제 그제야 좀 안심이 된 형이 한국어로 막 욕을 하다가 아, 간 떨어질 뻔했나면서 막 씨발씨발 욕을 하다가 왜 그렇게 뒤에서 갑자기 쫓아와서 사람 놀래키냐면서 그 남자한테 타박을 막 놨대요. 근데 그 남자가 형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당신 누구랑 통화했어? 하는 거예요. 형이 아 그냥 친구랑 전화 중이었다 하고 대답하면서도 이게 무슨 질문이 이래 싶어서 짜증이 살짝 나고 있는데 남자가 한번더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당신 누구랑 통화했어? 하고 이게 너무 생뚱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 그냥 친구라니까 하고 대답을 하려는데 문득 자기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더래요. 이제 그제야 자기도 좀 뭔가 원래 싶어가지고 형이 전화기를 내려다보니까 통화를 끊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통화가 연결 중이긴커녕 폰이 화면도 꺼진 채로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화면을 열어서 확인해봐도 통화 기록이 없더라는 거죠. 이 형이 넋이 나간 사이에 남매네 장남이었던 그 남자가 형을 부축해서 하숙집까지 데려다 줬대요. 형이 좀 너무 이상한 경험을 해서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당신이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뭐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막 물어봐도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대답도 대꾸도 안 해주고 그리고 집까지 형을 데려다 준 남자가 사정을 설명해 줬는데 이 남자도 아까 말했지만 공장지대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이 남자도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 중이었는데 앞서 가던 형이 보이더래요. 오명가명 인사는 해도 굳이 이런 데서 말 붙이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자기 갈길 가고 있는데 형이 길을 이렇게 잘 가다 말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화면이 꺼진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귀에 갖다 대고 뭐라 말을 하더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가 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조용한 길이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으면 벨소리가 울리든지 아니면 진동이라도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형이 전화 받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남자가 대화가 더 이어지기 전에 뒤를 따라잡아가지고 입을 틀어막은 거라고. 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북한 얘기보다도 먼저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세계의 촛불 이야기. 그 옛날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물으니까 남자는 어차피 당신 내일 집에 돌아가는데 그런 찝찝한 얘기 더 알아서 좋을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형네 방에서 나올 때 조용히 그러더래요. 당신 이제 촛불 하나 남았다고. 형이 귀국해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마을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답도 잘안 하고 과묵하던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더래요. 다들 자기처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나이가 많을수록 촛불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고로 인해서 혹은 뭐 어쩌다 보니 기회를 잃어버린 걸 수도 있겠다는 거죠. 촛불이 하나 남았다는 그 말이 좀 너무 소름 돋네요. 그럼 그 촛불 세 개 중에 한 개는 그 어두운 길에서 의문의 전화를 받았을 때고, 그 나머지 하나는 언제였단 말일까요? 혹시 그 술자리를 같이 했다던 그 젊은 직원은 아니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답 한 번에 촛불 하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 여보세요 하고 대답하고, 또 뭔데 누군데 하고 얘기했을 때 또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이 소모가 될 거죠, 기회가. 문답 그 횟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가 갑자기 막 등 뒤에서 속도를 높여서 쫓아왔던 것도 형이 세 번째 대답을 하기 전에 입을 막으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형은 잘 계시죠?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때요로 뭐 중국은 안 가시겠네요. 네, 회사도 그때 스타트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네, 결국 얼마 못 가서 그냥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돼버리고, 형도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회사를 자리에 깜냥은 안 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대기업 가자 해서 아까 말했던 그 하이마트로 간 거죠. 진짜 하이마트. 헬로마트로 가요. 네,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아이님의 중국 어느 마을의 기묘한 민간 신앙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